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에 생기는 암은 빨리 발견되기도 하고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갑상선암 치료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과 함께 최근엔 로봇 수술법도 쓰이는데요. 대구 가톨릭대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원 교수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갑상선은 목의 중앙 아래에 위치해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 저장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난로의 온도 조절기처럼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생기는 암이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의 생존율은 최근 100%로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치료가 잘 되는 암이기는 하나, 시기를 놓치면 전이 등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목 주변에 이물감이 있거나 여성의 경우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경부절개법은 목에 4에서 5cm 절개를 해서 흉터가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시경을 넣어 수술하는 내시경 갑상선 수술법이 개발이 되었고, 최근에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로봇 수술법이 있습니다. 정교한 기구들로 기존의 수술법보다 훨씬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혈관, 신경, 부갑상선 등을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부강 무흉터 로봇 갑상선 수술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절개가 없고, 입안 절개 부위는 한두 달 뒤에는 수술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잘 아물어 켈로이드성 피부 체질로 흉터가 도드라지는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수술법입니다. 또한 통증과 회복 기간이 짧아서 일상의료의 복귀가 빠릅니다. 수술 직후에는 과도하게 움직이면 출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수술 후 며칠 뒤부터 천천히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목 스트레칭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술 후목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 목의 불편감과 이질감을 줄일 수 있으므로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